세계적인 수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제는 저희가 자신 있게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아까 처음에 그 멘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뉴질랜드에서 지진 참사가 났을 때도 저희가 가서 그때 저희 그 우리 국민을 찾아오는 그런 거를 뭐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운 거였거든요. 그다음에 그 치과 이런 걸 봐갖고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이런 것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해줬고, 또 유전자 기술이 또 그날 거기에 가서도 또 발휘를 했던 게그 뼈에서 다 타고 남은 뼈에서 유전자를 분리하는 기술, 그런 네. 건 저희가 아주 갖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기술이거든요. 그런 건 거기에서 또 세미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우리 수준이 굉장히 높고, 뭐 그것만이 아니라 아까 그 쓰나미 사건에서도 보면 인도네시아 지진일 때도 우리 자국민을 다 찾아온 건 우리밖에 없었었고, 또 이제 조금 된 사건이죠. 설의 마을 사건이라는 게 있었었습니다. 그 방배동에서 네. 프랑스 영화 영화인 그 사건. 사건. 네. 네.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우리가 한걸 처음에 프랑스에서 믿질 않아서 우리가 조직을 줬거든요. 프랑스 보고 갖고 가서 하라고. 그랬더니 그 프랑스에서 그 조직을 갖고 가서 세계 연구관 기관에서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우리하고 일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실력이 거기하고는 뭐 전혀 뭐 떨어지지 않고 대등하고 아니면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고요. 또뭐 제가 한 분야니까 마약 자랑을 좀 하면은요. 마약 아까 제가 실험하는 것 중에 모발 실험한다 그랬는데 그 모발 중에서 마약을 검출하는 그 기술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양 자체가 나노그램에서 10의 마이너스 9승을 측정하는 거라 그거는 저희가 아주 갖고 있고 아주 저희가 특허까지 내고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싱가포르라든가 말레이시아 이런 동남아시아에서 계속 저희한테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로 본다면 이제 저희 수준이 세계적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이 그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약학자신데 네.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그러나 이렇게 계속 이 법의학 또는 이저 법독성학 이쪽에서 연구하시면서 가장 개인적으로 이렇게 몰입해 오신 분야는 역시 마약인가요? 그렇죠. 제가 마약 쪽에 늘맨 마약 처음에 일은 뭘 맡으셨어요? 그때 처음에 갔을 때는. 연구원에 처음 들어왔더니요. 제가 사실은 엄청 처음에 와갖고는 갈등이 컸던 게 제가 그래도 뭐 공부도 했다고 그러고 여기 들어왔더니 매일 기구만 닦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기구. 근데 기구 닦으라는데 교수님이셨군요. 그냥 기구 닦으라는데 그게 너무 제가 갈등이 커갖고 왜 이렇게 기구만 닦으라고 그럴까 막 그러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이제 존경하는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박사님이 저를 불러서 얘기하시는 게그 기구를 잘 닦아야지 거기서 오염이 안 돼서 그 다음 실험을 할때 오염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기본이네요, 기본을 그잘 말씀. 배워야지 그 다음이 되는 거지 그거를 안 하려고 해서 그 다음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 굉장히 깨달은 게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기구 열심히 닦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제 기구 닦고 뭐 계속 그런 거 하다가 이제 그 다음 되면서 이제 꿀 실험도 좀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참기름 실험도 조금 했 가짜 참기름도 저희 문제 많았거든요. 많았죠, 그래서 맞습니다. 가짜 참기름도 좀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마약 쪽으로 제가 일을 옮겨서 하게 됐죠. 네. 네. 뭐, 많은 일들 하셨겠습니다만, 그동안 지금 가장 그 기억에 남고, 또 아주 좀 힘들었던 거, 안타까웠던 건 어떤 사건이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가 그이 사건은 이제 늘 제가 많이 이제 고민을 했었고 고생을 했었어서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이제 돌아가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제가 출근하는데 빨리 와야 된다고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출근을 했더니 팔에 이제 팔뚝에 주사바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약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서 마약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럼 이제 부검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혈액하고 이제 소변 같은 거 그때 그 실험을 하거든요. 듀스 멤버 네, 예 그렇죠. 말씀이군요. 예. 그래서 그걸 갖고 실험을 하는데 이제 처음에 마약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제가 쉽게 생각을 했죠. 아, 마약이면은 뭐한300종류밖에 없으니까 이거 뭐 하루나 이틀이면 찾겠다. 그러고 딱 네. 시작을 했는데 아, 못 찾겠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났는데 뭐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마약 종류가 아닌 거예요. 300종류 다 찾아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너무 이제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확 와서 아, 이게 도대체 뭘까? 왜 이걸 못 찾을까? 네. 뭐 3만 종류, 7만 종류, 10만 종류 간데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집에 가서 잠이 안 오죠. 뭐 이게 도대체 뭔데? 왜못 찾을까? 그래서 이제 꿈에 막 나타나고 해서
제가 그 다음날 출근하고 저희 직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제 꿈에 나타나서 잠을 못 잤다. 그랬더니 저희 직원은 저를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꿈에 내가 나타나갖고 그거 왜 못 찾느냐고 해서 자기는 잠을 못 잤다고 네. 그럴 정도로 정말 저희가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근데 13만 종류 화합물을 찾으러 딱 갔는데 비슷한 게 나오는 거예요. 와, 이거다. 근데 정말 그때 그 기쁨은 아시겠죠?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딱 봤는데 화학식 그 구조를 막 봤는데 맞아요. 네. 아, 이거다. 그리고 찾아서 그게 뭔가 그러고 막 찾았더니 동물 마취약이었었어요. 동물 마취약을 네, 그러니까, 사람한테? 네, 사람한테 쓰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찾기가 어려웠던 아하.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거는 늘 그래도 그때 찾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굉장히 아주 많이 인상에 남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천식 치료제와 관련해서도 일화를 가지고 계시던데 그 어떤 얘기입니까? 아, 그건 사실은 90년대 초반쯤 돼갔고요. 어린, 특히 청소년들, 남학생들이 한 18, 19살 된 애들이 그렇게 기관지 천식약인데 그러니까 진액어담제라고 그러죠. 기침 멈추게 하고 뭐 가래 없애주는 약인데 그 약을 그냥 먹으면 그거 치료제로는 그렇게 쓰이는데 네. 그걸 많이 먹으면 환각작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어떻게 알았나 몰라도 그걸 계속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결국 치사량까지를 먹는 게 되는 거죠. 아. 계속 죽는 거예요, 애들이. 그때 한참 그래서 뭐 몬드 흡입하고 막 그랬을 때였었어요. 예, 네,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고 죽은 애들이 저희에게 부검을 하고 나면은 부검해서 저희한테 실험을 의뢰를 하면 그게 계속 나오면서 부검하시는 선생님들 얘기를 들으면 그 약이 이제 뭐 초록색이었거든요. 식도가 다 초록색으로 물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걸 많이 먹어서. 그래서 아, 이건 정말 아니겠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이제 했던 게 한 69명인가 뭐 그런 게 많이 돌아가셨어요. 학생 애들이. 그래서 평균 나이를 따져보니까 21살밖에 안 되고. 그럼 약국에 가면 쉽게 살 수 있는. 그 당시엔 그랬었죠. 그 당시에는 이게 그렇게 컨트롤이 안 됐을 당시였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계속 발표를 하면서 이건 정말 위험하다. 아, 이건 안 된다.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보건당국에서 그럼 이건 규제를 해야 된다 해서 규제를 했죠. 예. 예. 그래서 그것도 제가 좀 국민 보건에 좀 기여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지금도 아직 이렇게 힘이 넘치시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큰 그 믿음이 되시는데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험하고 좀 고단한 일인데 지치지 않고 일을 하시고 연구하신 본인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원 일이 얼만큼 보람적이냐면 전혀 모르는 물질을 찾아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어떤 약이 무슨 약인지 알으면 좋은데 모르는 상태에서 찾는 거거든요. 전혀 모르는 데서 찾았을 때 그 보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있고 거기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 일은 또 사회에 공헌을 하잖아요. 네. 범인을 잡는 데 공헌을 한다든가 우리나라 치안 유지를 위해서 공헌을 한다든가 하는 것 때문에